구독, 좋아요 해줘. Subscribe 해줘. 대물낚시, 족대와 뜰채, 철렵군. 디렉터 흥, HR 필름. 필름메이커스 피싱 DIY 모션 캡처. 그리고 오늘은 초크. 오랜만에 대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꿈에 그리던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올해 웅크린 만큼 웅장한 꿈을 꿉니다. 족대질이 아닌 대낚시로 대물을 만나봅시다. 자, 투척. 5분 세팅 후 바로 낚시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 30분 후. 아직은 고기가 오질 않네. 미끼도 그대로네. 1시간 30분 후. 2시간 50분 후. 3시간 30분 후. 드디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5, 4, 3, 2, 1, 0.5, 0. 성질 나옵니다. 아싸. 내가 씨발 하천에 떡밥 뿌리러 왔냐?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 하천에는 물고기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오, 아, 에이, 이런 미친 씨. 기다려주세요. 지금 잡으러 다시 갑니다. 발벗고 직접 뛰어 잡겠노라. 달려라, 달려. 와, 벌레들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2시 반. 오늘은 정말 늦은 시간 족대지를 하러 하천을 찾았습니다. 와, 뭐야 이거. 물 한 개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물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요? 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물 한 개 장난 아닙니다. 아, 실제로는 물 속을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예? 안 들려요, 아저씨,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아니, 씨. 물고기요! 왜 물어보는 거야? 예? 아니요, 물고기요! 자꾸 말을 거네? 아까 지나갈 때 가만히 있었잖아. 지금 왔는데? 아하, 여기 가까이 와서 그러시는군요. 예. 많이 잡으시라고요? 자, 그럼 초크 한번 털어볼까? 붕어가 걸려있다! 우와, 대박! 상당히 큰 붕어. 이제 이 붕어는 제 겁니다. 아저씨, 잘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아유, 이 붕어가 초크 그물에 걸려서 계속 퍼덕였는지 상처가 좀 나 있습니다. 초크 상태로 보면은 처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최소한 3, 4시간 이상은 초크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초크를 끊어주고. 야, 붕어가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많이 고생했었구나. 주인이 보고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초크를 빡! 끝! 야, 이 초크 보소. 얼씨구. 아이고, 창태가 꽤 걸려있는데. 어? 저 아저씨가 초크 주인 100%다 이거. 어? 어쩐지 말 걸더라고. 예. 뭐라고요? 왜요? 크크크, 쫄리시나 보네. 그래요, 이거 아저씨 초크죠? 잘 알겠습니다. 좋아요, 하천의 초크질이라. 잠시 후리 씻고 초크 그물은 전부 걷어버렸습니다. 이 초크 내가 걷어버렸다. 걷어서 던져버렸다. 초크는 필멸이다. 자, 잡은 거 한번 보죠. 오. 자. 와, 붕어 사이즈 좋습니다. 오, 날벌레.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날벌레가 정말 많은 날이었어요. 자, 우선 치수부터 재보겠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벌레 장난 아니게 많아요.
자, 치수는요 42cm 4자. 우와, 4자 붕어 오랜만. 자, 4자 붕어입니다. 4자 붕어. 야, 씨알 빵이 아주 좋습니다. 오, 씨알 좋네요. 씨알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네요. 4자. 제가 285mm, 저 장화가 290이 넘는데, 와, 사이즈 못세요. 신발보다도 훨씬 큰 붕어. 손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 사이즈였어요. 자, 다들 아시죠? 저는 족대 낚시를 통해 많은 물고기들을 잡지만, 또 바로 방생을 해주죠. 자, 우리 붕어. 잘 가라. 잘 가라. 그래. 잘 가. 인간들이 미안하다. 아유, 이 상처 보소. 아유, 상처 보소. 어우. 가, 가, 가. 붕어가 맛이 갔습니다. 이렇게 붕어들이 머리가 안 좋아요. 붕어들 머리 참 안 좋아요. 쟤네들은 우선 쳐박고, 우선 먼저 쳐박는 게 쟤네 본능이죠. 자,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보내줍니다. 아, 안녕하세요. 흥감입니다. 그동안 정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계속 비가 내려서 제가 밤에 족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비가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다 보니까 물살도 엄청 거세고 쉽게 물고기를 잡던 하천들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안개인데요. 장난 아닙니다. 후레쉬가 비추면 앞이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4자 붕어 정도만 손맛을 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도전을 해볼게요. 자, 저는 또 고기를 잡으러 가봅니다. 하천에서 열심히 고기 탐색을 시작하지만, 오! 그때! 드디어! 와, 잡는다, 잡는다! 야! 거기 있어, 이 자식아! 넌 못 도망가! 어딜 도망가는 거야? 바로 네 뒤에 있어! 이리 와! 이거야, 이리 와! 그렇지! 거기서! 거기! 거기서! 엄청 빠르네. 놓쳤어요. 놓쳤다고요! 하지만 결국은 그 잉어 따라 잡았습니다. 이제 이 잉어는 제 겁니다. 아이씨, 이거 또 어디로 파고들었어, 이거? 어디 갔어, 잉어? 이런, 씨. 집중해라. 정신을 집중해. 너의 감각을 지배해라. 그리고 저의 감각이 다시 잉어를 찾아냈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잡았어, 결국은. 결국은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제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차렷해, 놈아. 자, 이제 사이즈를 재봐야죠. 사이즈는 60! 62! 아이고, 힘이 빠져 죽어버릴 것 같을 정도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방생해야죠. 자, 잘 가라. 너도 고생이 많았다. 2시간 동안에 족대지.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발.